안녕하세요. 소담합니다. 아, 정말 봄이에요. 봄. 오늘은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제가 모처럼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 놀면서 뛰어노는 소리, 정말 천사들의 소리가 따로 없네요. 정말 이런 광경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인데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인 듯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아파트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가끔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린답니다. 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막 넘쳐요, 넘쳐.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는데요. 앵초들도 계속 이렇게 피어주죠. 또 보니까, 요 꽃 좀 보세요. 크로커스. 먼저 번에 심을 때 있던 아이들은 다 지고 이거 새로 올라온 거예요. 하얗게 뭐가 씌어진 채로 올라와서 아 저거 보라색인데 왜 색깔이 저러지? 그랬더니 이게 아마 햇빛이 부족해서일까요? 아 정말 꽃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이뻐 세상에. 너무 예쁘죠?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거실에 지금 비좁고 막 그렇지만 아 이 꽃을 보는 맛에 제가 진짜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이 꽃을 보느냐고. 지금 요 블루촌이 요런 찔레는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이렇게 심으라고 주셔가지고 요 찔레는 심었는데 요 블루촌은 아직 못 심었어요. 아 그리고 요 꽁에비룸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지금 뭐 산들야생화에서 예쁘 에서 또 이렇게 토덩이네에서 토덩이 사장님이 계속 이런 야생화들을 저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받아와요. 진짜 집에 진짜 이고 지고 할 망정 주는 대로 다 받아오겠답니다. 어제도 요 카라 요 노란 카라를 주는데 노란 카라 이거 굉장히 귀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었어요. 거기서 홍 사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랗게 막 다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노란 거는 다 떼어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것도 보로니아라는 건데 이렇게 방울방울 요 아이들도 이 꽃송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요것도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보로니아 너무 이쁘죠. 이쪽에도 지금 꽃이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 진짜 많은 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보니까 요거는 지금 애니시다거든요. 애니시다가 노란색 꽃이 피는데 벌써 다 지는 계절은 아닌 듯 하는데 지금 카라나 보르니아는 제가 분갈이를 해줬는데 요거 애니시아는 아직 사장님 그냥 주신 대로 그냥 이렇게 놔뒀더니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화분째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짜 이거 애니시다 뭔가 좀 있거든요. 지금 주시는 하트들은 다 예쁘기도 하고 그 안에들을 저를 주셔서 진짜 이거 지고 할 망정 진짜 다 받아왔다니까요. 주면 주는 대로 여기 노란 꽃 보세요. 개나리 자스민에다가 요거 흑동나물 꽃인데요. 요 꽃 너무 이쁘죠? 요거 친구한테 이걸 보내줬더니 너무 예쁘다고 계속 카톡을 보내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비댄스 노란색 이거 비댄스인데 이것도 계속 꽃대 올라오는 거 보죠? 이게 꽃이 지고 나면 계속 잘라주면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려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앵초들 진짜 앵초들 많죠? 이렇게 CG 앵초 요거는 장미 앵초인 듯 합니다. 지금 온도는 15도래요. 15도. 이렇게 엄청 따뜻한 날씨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국민들은 자리도 없지만 아직 여기 이쪽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창을 여기서 적응시킨 다음에 밖에 거리대에 옮기고 나면 이제 국민이들도 이쪽에 와서 조금 적응한 다음에 그리고 밖에 거리대로 나가야 할 듯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예쁘죠. 우리 집에 진짜 꽃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장미 앵초예요. 이렇게 칼라 이렇게 모듬으로 심어 놓으신 거 제가 데려다가 지금 그대로 옮겨 놨어요. 그리고 요거 앵초예요. 요것도 장미 앵초 뭐 선쉐이션 막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토동 사장님 얼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거 두 번이나 얼었거든요. 그래서 아휴 어떡하지 아깝다 죽으면 어쩌지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애지중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살겠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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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뿌리가 멀쩡하니까 얼어도 나는 좋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집에 꽃들의 축제인 듯인 거 맞죠? 지금 한 평밖에 안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한 평도 안 되는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다육이는 조금 있고, 지금 야생화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은 조금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위 지나고 나면, 요 아이들 다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지금. 진짜. 많죠? 정말 이렇게 예쁜 꽃들 보느라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답니다. 우리 고님들 우리 집에 한 뼘도 안 되는 베란다 모습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제가 잠 못 이룰 만큼 예쁜 거 맞죠? 우리 고님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